네, 반갑습니다. 2019년 7월 이제 28일 일요일 병인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운세고요. 자, 텍스트로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네이버 밴드를 개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 주소는 동영상 아래쪽에 화살표 눌러보시면 제가 네이버 밴드 링크를 오픈해놨습니다. 사주에 관심이 좀 높으시고, 좀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싶다,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밴드로 와서 같이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웬만하면 공부하고 싶은 분들만 받고 싶습니다. 자, 기해년입니다. 신미월이고, 병인일입니다. 신미월은요, 제가 밑에 지금 적어 놨는데, 한 달이잖아요? 한 달은 일단 30일이죠. 근데 앞에 정화가 9일 끝났고, 을목이 또 3일 끝났고, 지금은 기토가 18일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8월 8일까지는 이 흐름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현재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겁고, 오늘은 또 더군다나, 인하고 미가 만난 날이에요. 예사롭지 않죠. 지금 제가 적어놓은 이 파란색 글자들 있잖아요. 뭐 정제, 상관, 뭐 편관, 상관, 편인 이 글자들은 여기는 이 동그라미만 이해하시면 빨라요. 병화가 뜬 날에서 제가 위에 병화를 적었고 이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을 생해주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식상이고 재성이고 관성이고 이게 인성입니다. 네, 일간별 운세는 띠별 운세하고 다릅니다. 일간 중심에서 그냥 보는 걸로 제가 맞춘 거고요. 이제 보는 방법은 많아요. 각 기둥별로 잘라가지고 뭐 밑에 걸로 이렇게 보는 12운성적인 방법도 있는데 저는 일단 일간별 운세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테마에 맞춰서 병화 입장에서 본걸 적어 본 겁니다. 오늘 하루는 어떤 날이 될까요? 자, 감목부터 출발을 이제 하겠습니다. 일요일은 어떤 사건 사고가 좀날수 있는 날의 에너지로 보여요. 일단 인하고 미가 저는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미하고 지금 해 같은 경우는 합이 되거든요. 좀 에너지 쪽으로 좀 보기가 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자, 갑목부터 출발을 할게요. 갑목분들입니다. 갑목일간 분들은 식신이 걸록지에 놓인 하루입니다. 일요일은 하는 일마다 좀잘 되고요. 만능맨이죠. 그리고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은 자식일도 좋은 날이에요. 그리고 을목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을목일간 분들은 병화가 상관이 되거든요. 상관은 자식도 되고요. 내 일에서 활동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상관이 제왕지에 놓였어요. 오늘은 호랑이에 놓였으니까 제왕지라고 합니다. 제왕지는 내가 키를 쥐고 있긴 한데 이게 에너지가 폭발해요. 예, 조절을 해야 되는 하루이기도 하고 일요일은 그래서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은 가벼운 부상을 당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손대는 일은 너무 막 몰입하지 않도록 좀 쉬어주세요. 그 필요합니다. 손해를 보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병화입니다. 병화일간은 병화 입장에서 보면 병이니까 비견이에요. 비견이 장생지에 놓인 하루입니다. 오늘 일요일은 본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분이 좋은 거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행복한 하루입니다. 자, 정화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정화 입장에서는 이게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겁재가 되고요. 겁재가 사지에 놓입니다. 사지는 오히려 인묘지보다 저는 별로 좀안 좋게 봐요. 주변 사람들이 사기가 꺾이고 의지가 꺾여서 좀 연민이 생기고요. 동정심이 생길 수가 있고 지켜보기가 안쓰럽습니다. 무토분들 볼게요. 무토일간. 무토일간에서 볼 때는 네, 이거는 화기 때문에 병화는 편인에 해당이 되고요. 음양이 같기 때문에 이는 장생지가 됩니다. 무토 입장에서는 본인이 앞으로 하고 싶다 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이나 학업, 그러니까 공부를 말하죠. 어떤 걸 공부해야 할까? 이런 대상을 탐색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토분들 보겠습니다. 기토일간 분들은요.
이 병화가 정인이 됩니다. 정인이 사지에 놓입니다. 사지는 조상님들이 손을 놓은 날이기 때문에 사업이라든가 일이라든가 지금 쥐고 있는 책 공부, 학업 등이 멈춥니다. 그래서 뭔가 좀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힘들 수가 있습니다. 힘내세요. 자, 이제 경화, 아, 이제 죄송합니다. 경금입니다. 경금일간은 병화를 보게 되면 이게 편관이 돼요. 금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관성입니다. 자, 경금 입장에선 편관이라고 했어요. 편관이 절지에 놓입니다. 절은 끊어진다는 얘기가 있고요. 하나 끊어지니까 뭔가를 비워내고 다시 다른 것이 채워지는 날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분들은 남자가 관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과의 어떤 이별운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날이고요. 또 그런 반면에 새로운 인연이 또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날이에요. 여자분들은. 관성이 그렇다는 거죠. 남자분들은 오늘 출근 안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니까 이거는 일적인 부분에서 전향을 할수 있다는 뜻인데 해당상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금입니다. 신금분들에게는 이 병화가 정관이 됩니다. 정관이 태지에 놓이게 되는 거죠. 정관은 자식이 되거든요. 자식이 오늘따라 뭔가 책임이 없고 책임감이 없고 무책임하고 나이답지 않게 게으르고 그리고 신금일간 본인들도요. 좀 손대는 부분에서 비현실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돼요. 현실적인 면이 부족하다는 거죠. 뜬구름 잡는 얘기 막 하시고 오늘 하루가 좀 운이 그렇습니다. 자, 임수분들입니다. 임수일간 분들은 이 화가 재성이 됩니다. 편재가 되거든요. 편재가 병지에 놓이는 하루입니다. 병든 달때그병 맞아요. 남자분들은 함께 사시는 사모님들의 건강을 좀 챙겨봐 주시고, 여자분들은 친아버지의 건강, 그러니까 친정아버지죠. 친정아버지 건강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자, 오래오래 기다리셨죠? 계수일간 분들 보겠습니다. 계수일간분들은 역시 지금 재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음량이 다르기 때문에 정재가 됩니다. 네, 이 정재가 목욕지에 놓인 하루가 됩니다. 근데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은 밖에 나가서 뭔가 밥을 사 먹는다거나 옷을 사 입는다거나 그런 쇼핑이 있을 수가 있죠. 필요 없는 지출이 많을 수가 있어요. 필요 없는. 정말 사야 할 것만 사십시오. 돈에 정말 날개가 달렸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돈에 날개가 달렸다는 말이 좀 점점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야 돼요. 정말 필요한 것만 딱 사시고 아니면 아예 현금을 딱 얼마 이상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일간 운세를 또 살펴봤고요. 이번 7월달 신미월은 좀 기운적으로 셌죠. 예, 좀 많이 힘드신 날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도 말씀드렸죠. 한번더 언급을 드리자면 갑목과 계수가 임묘를 한다는 것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 갑목을 정관으로 쓴다거나 재성으로 쓴다거나 어떤 식상으로 쓴다거나 중요하게 쓰시는 분들은 특히 힘이 많이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꽉꽉꽉꽉 누른다는 거죠. 갑목과 계수를 중요하게 쓰시는 분들은 이 미월 때 임묘작용이 있기 때문에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생계가 파탄 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타격을 좀 입죠. 사기가 저하되니까. 네. 전체적으로 좀 봤는데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호랑이 날에는 생지 글자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날카로운 물건을 만진다거나 자동차 점검을 하지 않고 나가게 되면은 좀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날카로운 거, 쇠로 된 거, 만지실 때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항상 잠깐 한눈판 사이에 무슨 일 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옆에 붙어 계셔야 돼요. 그리고 호랑이 날에는 또 멀리 또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호랑이가 또 이동하는 글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위에 또 이게 수기운이 와 있죠. 오늘 같은 날에는 병하고 신하고 합이 돼서 또 수가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으로는 제가 볼 때, 날이 무덥긴 한데,
강우량이 좀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일간을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파악해 봤고요. 오늘의 운세가 또 방법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디테일하게 볼수 있도록 연구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월요일 오늘의 운세 작업을 할때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